자, 계속해서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 문제. 연표 가 시기의 상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평양성 함락하고 기벌포 전투하고 그 중간에 있었던 그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묻고 있어요. 요건 이제 삼국의 통일 과정과 관련된 문제겠죠. 그러니까 시기순으로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났다,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났다. 이렇게 외우면 정말 좋겠지만, 그건 이제 보통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순서, 그 흐름, 이걸 이해하는 게 가장 빠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5번 문제 핵심은 뭐냐? 바로 흐름 파악이겠죠. 흐름 파악. 통일 과정상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핵심. 자, 어떻게 되나? 한번 지도를 보고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나라에 이어서 등장한 나라가 바로 당나라예요. 이 당나라.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를 함락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구려를 함락시키려고 했는데 고구려가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 만만치 않은 이 고구려를 상대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때마침 여기 신라에 당시 이제 영토는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됐었는데 당시 신라에 김춘추가 이제 실질적인 권력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요 백제에서 누구냐? 백제에서 이제 의자왕이 계속해서 쳐들어옵니다. 신라의 변경에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면서 신라의 이제 대야성이라는 곳을 함락을 시켜요. 근데 그 대야성의 성주가 바로 김춘추의 사위였어요. 김춘추의 딸 죽여버렸어요. 그 얘기를 듣고 김춘추가 이제 굉장히 고뇌를 하는 거지. 그러다가 이 김춘추가 어떻게 하냐? 처음에 고구려에 갑니다. 고구려에 가서 야, 우리 힘을 합쳐서 요 백제를 없애버리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연개소문이 이제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연개소문은 이걸 거부합니다. 왜냐? 요게 이제 당군이 계속해서 쳐들어오는 상황이었는데 요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수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춘추를 가둬버리죠. 김춘추를 가둬버렸더니 이제 나중에 김춘추가 그 별주부전 있죠? 토끼와 자라 얘기. 그러면서 거북인가? 뭐 간을 빼놓고 왔다. 이 얘기를 신우한테 듣고 이제 탈출을 하는 거죠. 탈출을 해. 탈출을 해서 김춘추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 당으로 갑니다. 그래서 당하고 신라하고 연합을 해요. 이게 이제 바로 나당 연합이에요. 나당 연합. 이 나당 연합군이 제일 먼저 이 약한 상대부터 해치우자. 그래서 백제에 갑니다. 백제에 가서 이 약한 상대를 칩니다. 치는데 이제 그 결사대 때리고 누구? 갑자기 생각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계백. 계백이 끝까지 항전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이쪽 백제를 함락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쪽 지역을 차지를 하게 되는 거죠. 차지를 하게 되는데 신라가 실질적으로 차지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당나라가 여기다가 자기네 행정 구역을 설치합니다. 웅진 도덕부를 설치해요. 근데 어찌되었든 이후에 이제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나당연합이 다시 고구려에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고구려에 쳐들어가서 이 고구려의 요 수도였던 당시 평양성을 함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고구려도 결국에 멸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애초에 약속을 했을 때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요 대동강에서 원산만 요 정도의 영토는 너네 신라한테 주겠다. 나머지는 우리 당나라가 갖겠다. 이제 요렇게 서로 애초에 나당 연합이 구성될 때 이런 약속이 있었는데 이걸 어겨버려요. 어겨버리고 이쪽 지역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 지역에 뭘 세우느냐? 안동 도호부라고 해서 지들의 행정 구역을 설치해 버려요. 그래서 신라가 보니까 여기도 지들이 다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연합을 구성할 때 말과 다르게. 거기에다가 심지어 신라 땅에도 뭘 설치하느냐?
이런 걸 설치합니다. 계림, 도독부라는 걸 설치해버렸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이거 다 먹겠다는 거예요, 당나라가. 그 김춘추가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이후에 전쟁을 합니다. 나당연합 이후에 나당 전쟁이 일어나요. 요 나당 전쟁. 신라가 이 당시에 동아시아의 대국 이었던 요 당을 상대로 싸우기는 쉽지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느냐? 여기 고구려가 망했지만 고구려 유민들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백제가 망했지만 백제 유민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백제의 부흥 운동 다시 한번 일으켜 보자. 여기서는 고구려의 부흥 운동, 고구려 다시 한번 일으켜 보자. 이런 세력들이 많이 있었다. 그 세력들을 이용해서 그 세력들을 지원해 주면서 신라가 결국에 당나라를 몰아냅니다. 대표적인 전투가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예요. 이런 전투에서 당군을 몰아내 버려요. 그런 부흥군들을 이용해서 그래서 결국에 대동강에서 원산망, 원래는 이제 당나라하고 약속했던 딱 그 영토였어요. 당나라하고 약속했던 딱 그 영토. 그래서 여기 대동강에서 원산만 여기까지를 이제 신라 여기 위에는 당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쪽에서 고구려 유민들이 또다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발해가 되고 그 시대부터는 남북국, 남쪽에 신라가 있고 북쪽에 발해가 있고 그래서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는 시대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과정들,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신 다음에 이걸 다시 보겠습니다. 자, 평양성이 함락됐다. 그 다음에 기벌포 전투가 일어났다. 그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답이 5번이 되겠죠. 그대를 보덕국 왕으로 명하노라. 이게 이제 부흥군들을 아울러서 당군과 함께 전투를 하는 그런 과정에 활용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는 그 흐름을 파악하고 통일 과정을 이해하는 게 그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